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넌 떠났지. 손님, 공항 다 가는데 어디 세워드릴까요? 제2청사 출국장이요. 이번엔 절대 실수 안 해. 연락이 없길 나오는 줄 알았어. 못 보고 떠나는 줄 알았는데. 너 혼자 가면 다야? 내가 너 이렇게 그냥 보내줘야 돼? 지혜야. 인연을 만났어.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너와 많은 것을 공유했어. 덕분에 이제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. 내가 알던 사람보다 너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다고. 우리 결혼 얘기도 나왔었잖아. 나 때문에 주재원 고민된다고 했잖아. 그런데 결국 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했고 어차피 처음부터 넌 날 떠날 거였어. 내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? 너 주재원 간다고 했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쿨하게 축하해주고 넌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좋은 말만 해줬던 거야. 그런데 이제 진실 말해줄까? 나 너 주재원 안 갔으면 좋겠어. 나 혼자만 남겨두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. 지혜야, 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. 나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끝나는 게 좀 혼란스러웠어. 우리 정말 같이 갈 순 없는 걸까? 그렇지만 난 알아봐도 못하고 보고 싶은 가족도 친구들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는 평양냉면도 없고 그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겐 너무 중요해. 더 잘해내고 싶고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. 나에게 너만큼이나 내 자신도 너무 소중해. 역시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지? 너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선 너가 여기 있는 걸 존중해줘야 하는데. 하지만 너가 나 때문에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맞아. 너 덕분에 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에게도 목표를 이루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. 지금 난 떠나야 하지만 그게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. 너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으니까. 지금 각자의 상황에 충실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는 거겠지. 너도 이번에 중요한 회사에서 면접 보기로 했잖아. 그 기회를 나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넌 잘할 거야. 여자라서 힘들 거다 뭐 이런 말 너에겐 안 통하니까.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하라고 했던 사람 너야. 너가 나한테 줬던 용기 이번엔 너에게 돌려주고 싶어. 이 꽃 꽃말이 새로운 시작이래. 너의 새로운 시작을
응원할게. 그래서 귀인을 만난 거냐고? 잘 모르겠다. 유지혜님? 그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뿐. 그런데 언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오늘이 이렇게 빛나게 된 걸까?